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금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로에게 선물을 한번 주고받으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서로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주면 재미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해봤어요. 네, 저희가 다섯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선물은 꼭 이 모자 안에 들어갈 네, 크기여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넣어서 줄 거예요. 카드랑 같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두 번째는 금액을 정했어요. 2만 원 이내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규칙은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된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기능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모자처럼 이게 모자로도 쓸 수 있어. 평상시에 모자로 쓰렴 이러고 평상시에?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억지스러워도 두 가지 기능만 있으면 돼요. 서로 네, 납득시키면 되니까. 맞아. 그다음 다섯 번째는 금액권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책 같은 조금 뻔할 수도 있는 맞아요, 선물은 맞아요. 안 주기로 했어요. 네, 특이한 걸 골라오세요. 네, 이거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선물로 그래서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 같으면 만나서 주곤 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심해서 이제 택배로 서로 이 모자에 담아서 같이 택배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도 같이 써서 고르는 장면도 그다음에 택배로 보내서 받는 언박싱도 같이 찍어볼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엔젤라 씨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엔젤라의 선물을 무엇을 준비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저는 엔젤라 씨가 이제 집에서 그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뭔가 맨날 케이크하고 커피를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집에서 이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어 먹으라고 이 핸드드립 커피 그 뭐라죠? 내리는 그거랑 그다음에 이 종이 깔때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40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고 그때 쓸 수 있는 블렌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젤라 씨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저는 그냥 컵도 맛보라고 커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 담아서 같이 줘야겠어요. 그리고 엔젤라 씨를 위한 편지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커피랑 아까 보여드린 커피 머신 핸드드립이랑 마지막에 편지랑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엔젤라랑 아메리카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물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할게요. 엔젤라 잘 받아주세요.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나무 도마입니다. 최근에 나무 도마를 샀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차차 씨한테도 이걸 주면 유용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인 서비스를 요청을 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레터링도 제가 요청한 대로 요리할 때 도마로도 쓸 수 있고 플레이팅 할 때 요즘에 이렇게 나무 도마에다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번 쓰고 칼집이 났을 때 이제 사포질을 해주고 오일을 겉에다 묻혀주면은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혼자 쓰는 데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차차 씨가 요리를 많이 안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티크 나무로 만든 나무라고 해요. 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2만 원 안에 예산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차차 씨가 집에 도마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다 썼는데 많이 모자라네요. 엽서를 같이 선물이랑 넣어서 포장해서 내일 편의점 가서 붙이겠습니다. 출력한 운송장은 택배 물품에 부착한 후 꼭 카운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거 같이.
여러분, 방금 엔젤라 씨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선물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은 뭐지? 우선 모든 많은 게 들어있어요. 우선 저희가 주기로 했던 모자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샌드페이퍼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편지. 저희가 편지를 서로 주기로 했어요. 오, 드디어. 도마였어요, 도마. 대박. 저희 집이, 제 집이 도마를 다이소라는 곳에서 1,000원짜리 도마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엔젤라 씨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진짜 완전 필요했던 건데요? 대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대박. 저의 마음을 싹 읽었어요. 재활용이 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도마를 줬어요. 아,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이 도마로 이제 저는 요리를 많이 해먹을 겁니다. 이걸로 가는 건가 봐요. 필요할 때 이렇게 도마를 갈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래 도마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쓰던 도마였어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로 맛있게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좋네요. 역시 오. 이렇게 편지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정말 이거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차가 보낸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플라스틱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야? 커피빈? 아니 원두를 보내줬네요. 아이스 그 아메리카노 이게 뭐죠? 드립 그 페이퍼인가 봐요. 원두를 잘 먹을게요. 안 그래도 제가 집에서 일하면서 커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신을 아침에 차리려면.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초에 사온 토라자 원두가 아직 조금 남았어요. 커피 필터로 두 개씩이나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토라자 원두랑 비교해 볼게요. 대망의 편지. 제가 좀 편지에 약한 사람인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처음에 조건을 다섯 개를 골랐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선물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뭔가 반칙을 한 기분인데. 아 잠깐만, 우리 먹는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먹는 거. 제가 차차씨 안 되겠네 이거. 차차씨. 아 차차씨. 아무튼 감사합니다 차차씨.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